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워라밸 형성을 돕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전국 비만율은 27.8%, 이 가운데 안양시 비만율은 34.4%에 이릅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양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신체활동 프로그램 내추럴 369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 오픈런 플래시몹과 함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간단한 몸풀기를 마친 뒤 본격적인 러닝 레이스가 시작되고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3개 구간을 통과하며 각 코스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주변에 엄마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키즈존과 주사위 던지기 게임, 포토존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양시는 레츠런 369와 같은 현장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걷기 챌린지를 달성하면 텀블러, 운동용품 등 다양한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혜택을 동시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양뉴스 이현주입니다.